씨. 회사가 좀 오래된 거에 대해요. 자, 오래된 회사를 봤을 때 매집이 여러분들 보인다 안 보인다? 얘는 이제 1년 모았어요. 1년. 자, 이렇게까지 좀 대각선을 흘러내리는 애들의 공통점은 뭐냐? 내리면서 매집을 하면서 이걸 맺는 애들의 공통점은 뭐냐? 실적이 안 좋아요. 실적이 좋은 애들은 어떤 식으로 모으냐? 약간 윗방향으로 해서 모아요. 실적이 좋은 애들은. 실적이 나쁜 애들은 어떻게? 약간 대각선으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해서 모아요. 그게 다른 기준을 잡는데 뭘로? 실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실적이 좋은지 안 좋은지 차트만 보고 또 알아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죠? 눈으로 보이죠? 당기순이익 적자죠. 그죠? 실적이 나쁜 애들은 어떻게? 약간의 흐름 속에서 바닥을 기는데 바닥이 대각선 바닥을 그리면서 들어 올린다는 거. 산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그리면 이쁘죠. 그냥 일자로 그리면 애들도 있지만 이거를 약간 대각선을 위에서 이렇게 모아서 치는 애들도 있고 일자로 박스를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리면서 치는 애가 있고 약간 대각선으로 내려서 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도 여러분들 보면은 비슷한 모양을 그리죠. 그죠? 보이시죠? 자, 요걸 플러스로 편향해 해줄게요.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는 거야. 디자인은 변할 수, 이거 약간의 모습이 살짝 틀릴 수는 있지만, 거진 비슷하다는 거야. 그럼 얘는 지금 이 모습이 뭐다? 얘가 재무에 이상이 없고, 회사 상태가 안 되면 여기서 얘는 또 모은다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세 개 회사를 공통점이 비슷한 게 나왔어요. 그러면 투미소프트를 여기 이쪽을 들어갈게요. 자, 투미소프트가 오르기 전에 모습을 보여줬다, 안 보여줬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항상 매집을 할 때는 전 고점, 최고점에서 밑에서 모은다는 거야. 모을 때는 어떤 모양을 그려? 이런 식으로 원궁뎅이에요, 원궁뎅이. 원궁뎅이, 아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렇게 그리고 대각선을 이렇게 그렸잖아. 모습을 보여줄게요. 시장에서 보면은 왕궁뎅이가 있고, 투궁뎅이가 있고, 짝궁뎅이가 있고, 그 다음에 윗궁뎅이가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이 짝궁뎅이든, 아래궁뎅이든, 왕궁뎅이든, 이평선을 뭘 기준으로 잡아야 될지 그건 모르죠, 여러분들. 그죠? 시장에서 여러분들, 내가 조금 전에 대각선 이거를 편하게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모으는 애가 있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모으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V자로. 그러면 이 기준을 뭘로 잡아야 되냐, 여러분들. 시장에서 하는 왕궁뎅이, 쌍궁뎅이, 짝궁뎅이, 그죠? 그 다음에 위로 짝궁뎅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1번, 2번, 3번, 4번. 그죠? 그러면 이 모습은 뭘까요? 이 모습은 왕궁뎅이죠. 그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왕궁뎅이죠. 맞습니까? 자, 이 앞에 거는 덕하님이 뭐, 112. 근데 이 왕궁뎅이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 이평선을 잡아야 되는 게 비밀이잖아요. 그죠? 그죠? 어떤 선이 이 모습을 보이느냐가 왕궁뎅이가 나오고 어떤 선이 이 모습을 보여야 쌍궁뎅이가 나오고 어떤 선이 이평선이 어떤 게 보여야 이 짝궁뎅이가 나오고 어떤 이평선이 보여야 윗궁뎅이가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선이 말을 해준다는 거야. 그거는 여러분들이 찾으세요. 대한민국에서 이 짝꿍댕이 선을 갖다가 왕궁댕이, 투궁댕이를 갖다가 이평선을 얘기해주는 전문가가 없어요. 왜? 몰라서. 몰라서 못해주는 거야. 근데 이평선의 비밀이 그래서 있다는 거야? 안 있다는 거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이 쓰는 용어는 맞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책에 나오는 것 중에 책에 이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저 모습을 그리는 이평선이 답이 뭐냐 이거죠. 매집을 할 때 모습이 어떤 게 진짜냐 이거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예린당 같은 경우는 이 모습이 오르기 전에 몇 번을 보여줘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구간에서는 몇 번을 보여줘?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여줘요. 근데 제가 보는 눈에서는 선이 하나가 딱 나.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으세요. 거기까지 내가 깊이 있게 얘기 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